깊이는 3mm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3mm에 4mm 정도. 3mm 정도 집어넣어 볼게요. 3mm만큼 커팅을 합니다. 적당하네, 3mm.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어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볼트 관련된 축이죠, 축. 축 관련된 거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반캠을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선반캠으로 여러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어셈블리까지 끝나고 분해도 끝나고 다 되면은 요 모델링을 불러와서 이캠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 겁니다. 참고 알고 계시고.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얘는 몇 번이냐? 얘는 축. 5번이네요. 5번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제가 그 기계 공정 설계 11부 그 1차 영상을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 자료인데, 문제는 그 강의를 하다가 영상을 촬영하다가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강의한 내용이 다 날라갔어요. 중간에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촬영본은 그냥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좀뭐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릴게요. 그래요. 우선 전 시간에 했던 게 축을 만들었는데, 이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작업이 구멍을 하나 뚫어줘야 돼요. 여기 핀이라는 구멍이죠. 치수는 파이 3파이 짜리고요. 중심이고, 거리는 나사 기준으로 해서 22m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1차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품은요, 16번 부품인데요. 이건 와셔입니다. 블록 와셔고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이가 11, 내경 파이, 외경 파이는 11, 내경 파이는 7, 두께는 2.5, 그 다음에 R이 들어가요. R이 20,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볼록 와셔입니다. 요거 하나 또 만들어주셔야겠고요. 얘를 이제 회전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인데 이거는 오목 와셔예요. 아까 그 블록 와셔와 조립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보게 되면 이런 구조고요. 그 블록 와셔와 조립이 돼가지고 남은 치수는 똑같고 여기는 2.5만큼 더 튀어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됐고, 이렇게 이제 모델링 작업을 또 완성시킵니다. 회전보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와셔 두 개를 현재 조립한 어셈블리 화면입니다. 반을 잘라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절단을 한번 해볼까요?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셔 모델링 완성시켜 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셈블리를 하나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는 아까 만들었던 축을 가지고 조립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요축 하나 불러오고, 그 다음에 아까 조립했던 와셔죠. 와셔를 또 불러오고요.
그래서 우선 이 축에다가 이 와셔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심으로 우선 조립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밀착을 시킵니다. 1차 조립을 이제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을 불러와야 돼요. 부품 삽입에 가셔가지고 찾아보기 3번. 3번을 불러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메이트 가셔가지고 이 안쪽 원통면과 원통면을 동심. 그다음 방향 뒤집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측벽과 이 와셔의 측벽을 또 일치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조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4번을 불러와야 돼. 4번 이 갈고리 모양, 요거를 이제 3개를 복사를 해서요. 조립을 진행합니다. 메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원통면과 이 원통면 잡아주고, 닿아야 되는데, 간격을 좀 주셔야 돼. 간격은 한 1mm 정도. 0.5 정도. 이렇게 쳐서, 중심, 센터에 몰아주고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 원통면과 원통면. 방향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측벽과 측벽. 거리감 0.5. 확인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하나. 그리고 원통면과 요 원통면. 2차 확인. 그다음에 측벽과 또 측벽. 거리가 0.5. 센터 맞춰주고 확인.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방향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아세일 조립이죠. 조립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 구멍에 들어가는 핀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선 계산에 측정 가셔가지고 계산에 측정. 자, 구멍 직경값을 잽니다. 지름이 5mm네요. 그리고 요 전체 폭 거리도 재야 되겠고요. 10mm네요. 파이 5에 10짜리 핀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바로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부품 삽입에 새 파트 가셔가지고요. 이 면을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야겠지. 요소 변환으로 하겠습니다. 요소 변환 누른 다음에, 요 모서리를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원이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피처의 돌출. 원 클릭해주고, 10mm 반대방향. 이렇게 해서 핀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피처 종료하고 이거 휠 하나 만들어 줄게요.